과거에 후보자가 상설특검 제도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특검제를 향후에 상설화하는 것이 좀 부적당하다라고 발언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후보자의 당시 발언을 직접 구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만약에 상설 특검화가 된다면 그것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제도로서 정립되는 것이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검찰이 바로서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왕이면 또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좀 바로 서서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것이 가장 우선되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래서 국민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제도도 고민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지금 SBS의 이 영상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요. 그 질문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자께서 이제 대한변협 인권이사시고 헌법재판관도 하신 분인데 상설특검과 한시적 특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바로 서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고 이거는 한시적인 제도로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그 결과 보고서를 갖고 왔는데요. 결과 보고서 마지막에 보면은 특검의 한계를 느낀 거를 썼습니다. 특검이 저희가 30일이었고요. 한 번 연장해서 6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해보니까, 핵심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60일만 어디 잘 피해 있으면,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그게 특검의, 근본적인 한계여서, 이렇게 해서, 예. 예. 그래서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특검의 한계도 뭐 인식을 하셨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근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다른 대안도 고민할 수 있다. 이런 게 후보자의 생각이신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큰 것 같다. 또는 검찰에 대한 실망이 큰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고. 네. 검찰에 대한 개혁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취지의 말씀도 반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좀 보면요. 검찰 개혁에 공수처 설치가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안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높게는 나오지만 공수처 전체에 대한 지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저는 후보자가 이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개혁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측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을 기울여주십시오. 그것이 저는 향후 공수처 운영의 유효한 방향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도 유의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